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2020년 10월 13일자인데요. 미국 대선이 그야말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미국 주류 언론들의 여론조사대로 이번 선거에서는 적중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그 참 주류 언론들을 향해서 늘 부패한 가짜뉴스라는 비난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는지 정말 기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어느 후보, 어느 당의 어느 후보가 되는가는 참 중요하죠. 여느 지도자들의 선출과는 좀 다른 무기감을 지닙니다. 세상이 바뀌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달러 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 우리 환율도 1150원 아래로 잠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과연 추세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최근 국제외환시장 흐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님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우세 미국 주요 언론 믿을만 한가? 최근에 달러 약세 배경 미국 추가 보양책 때문일까? 달러원 환율과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관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미국 현지의 지인들로 듣는 얘기나 뭐 박사님 이렇게 쭉 보시기에 지금 어떻게 바이든 당선 가능성 거의 뭐 다른 당선처럼 미국에서 얘기하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아, 어려운 얘기죠.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좀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물론 이제 전공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자신 있는 분야는 뭐 숫자니까 그러니까 숫자 뭐 간단히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번에는 바이든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2016년에 우리가 한번 호되게 당해봤기 때문에 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어느 정도 예. 그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퍼센티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도 더 바이든 쪽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제가 지금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라고 해가지고 그 예. 각종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이제 추세로 만들어준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난주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이든 후보가 51.6%, 그 다음에 트럼프가 42% 이런 식으로 아주 거의 9.6%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 힐러리 클린턴 당시에 비교를 해보면은 한 3-4% 정도 더 추가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실제적으로 클린턴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 그 선거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예. 이제 실제적으로 그 얼마나 표를 이제 모으느냐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숫자도 뭐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바이든이 약 350표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이나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죠. 지금. 오, 예.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를 보면은 예. 이제 2016년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맞아요. 그 소폭 우위에 있는 주요한 지역에서 이제 그 트럼프가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이른바 경합주 그렇죠 예, 예. 경합주라고 하는데 이 경합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펜실베이니아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한 8%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그리고 갭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미시간 보시면 미시간도 약 6에서 7% 사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제 조금 뭐 줄어드는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갭 자체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위스콘신 보실까요? 위스콘신 보셔도 여기도 약 5.5% 정도. 네. 실제적으로 5%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게 된다면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견해인데 이런 숫자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힐러리 클린턴 당시보다 조셉 바이든의 가능성이 그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이제 무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십니다. 이 이외에도 뭐 플로리다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주요한 지역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남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우리가 바이블 벨트라고 하죠. 예.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공화당 우선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지금 바이든이 우세를 점하고 있고 그 우세 비중도
거의 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페이크 뉴스라는 정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적으로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격차가 무시할 수 있는 격차는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게임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인 거죠. 다만 지금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하라고 있는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아. 이른바 우리가 그 지지율 조사 예. 서베이 결과에선 잘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16년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실제적으로 일부 도시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참패를 했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트럼프의 그 코로나 확진에 관련된 문제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지지층을 집결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촉매로 작용할 수도 예.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진전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아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뭐 한 달도 아직 이제 안 남았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시장의 관심은 경기 부양책이 이제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약간 이제 뭐 대선 해봐야 이제 뭐 최 4주 한 달 뭐 이제 얼마 남았나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대선 전에는 아마 힘든가 보다 뭐 1200불씩 뭐 수표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 선거 전에 싶었는데 약간 힘들어 보이는 분위기입니다만 어쨌거나 다들 그래도 누가 되든 재정 부양책은 뭐 불가피할 거고 하는 그 기대감은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선거 전에도 타결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결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 이유가 좀 애매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도 네.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이 차이가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경기 부양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필라가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공화당 이렇게 세 개로 분관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네. 이유냐 하면은 사실 규모 자체는 뭐 규모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작은 숫자는 아니죠. 저쪽에서는 네, 2조 네. 2천억 달러를 부르고 있고 이쪽에서는 1조 5천억 달러를 부르고 있고 그 사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타결이 안 될 정도의 숫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 부양자녀 지원하는 거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1200달러씩을 지불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500불 처음에 이야기를 하다가 1000불까지 올렸어요. 너를 이거 수표 나눠주는 예, 수표 나눠줘. 페이책을 이제 그 부양자녀가 예, 있는 경우에 그걸 예, 예. 전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추가 실업급여의 이슈가 있어요. 네, 이게 네.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실업이 됐을 때 더 받는 셈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400불로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600불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물론 50%의 차이긴 하지만 대신에 이번에 제안을 이제 수정 제안이 나온 거를 보면은 아 이거 연말까지 하지 말고 조금 더 하자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나서고 있거든요. 다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는 뭐냐면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더 늘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공화당의 전형적인 스탠스죠. 예. 네가 못했으면은 그냥 좀 살벌한 이야기지만 네가 망하면 되는 거야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방임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정이 안 될 정도, 즉 타결이 안 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뭐냐?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인 거죠. 트럼프는 이 카드를 통해 가지고 공화당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하는 요인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선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후원을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두고
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극우적인 관점에서 좀 벗어나려고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판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오히려 이 카드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의 과실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수혜자는 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민주당 안을 다 따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수렴하고 페이첵이 실제적으로 갈 거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순간 그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순간인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그때 이거를 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예. 뭐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펠로시 의장, 하원 의장인 민주당 쪽에 그쪽도 그렇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계속 트는 이 선거 전에 뭐가 이렇게 돈이 지급되거나 한다면은 서로 상호간에 이쪽은 트럼프가 각 가게로 각 집으로 이렇게 수표 가면은 트럼프가 유리한 거 아니야 싶을 거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방 정부 주정부 돕는 이런 거 하면은 민주당 도와주는 거 아니야 싶을 거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저나. 참 듣다 보기에는 황당해지는데 무슨 뭐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팡팡 했을 때 미국도 이제 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국가 부채 비율 만만치 않게 올라가는데 미국이라서 걱정은 없다 합니다만 거기도 그래도 사람 사는 데인데 정치권이나 학계 무슨 뭐 이코노미스트들 이르기까지 그런 식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워닝은 없습니까? 이게 원인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 없이 서스테이너블한 그 경제 성장이 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시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8월 지표를 보시면은 개인 소득이나 소비 지출이 다 둔화되고 있어요. 예. 8월이 왜 중요하냐면 7월까지 지원금이 나갔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지원금 없으면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연준에서 계속해서 재정 쪽에서 이거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코를 넣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통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예.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컨센서스가 있는 거고 경제학자들도 부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다만 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지금 3분기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취업 뭐 예를 들어서 넘팜 페이러리라든가 예. 아니면 실업률이라든가 다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커버가 됐느냐 한 절반 정도 커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돼? 이 나머지 절반이라는 게 1,000만입니다 인구가. 예. 노동이라는 예. 측면에서 예. 봤을 때 예. 1,000만의 페이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땅 파서 나오는 돈 아니에요. 예.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 땅은 안 파지만 그래도 내가 찍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지가 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상황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 달러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는데 사실 지금 무슨 뭐 달러 약세가 뭐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매체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최근에 봤던 레벨의 저점 아직 안 깨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우리 서울에서 달러원 환율이 1180 깨고 나서 언제 보나 싶었던 1150 밑으로 한번 어제 내려가고 뭐 이런 상황에 위안화가 좀 이렇게 출렁거리고 해서 그런데 그래도 뭔가 다들 달러 약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또 그러면 미국의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뭐 제일 큰 이유다. 뭐 맞는 말인가요, 그게? 그런 분석이? 예,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 화폐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계속해서 예.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화가 사실 강세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네. 무방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늘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예. 제가 지금 부채 자료는 사실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자료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1분기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1분기까지? 네네. 그러니까 1분기면 뭐 팬데믹 전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도 지금 조금 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채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예. 지금 가계 기업 정부 전체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쪽의 부채 비중이 약 100%를 상회하고 있죠. 지금 제일 위에가 지금 정부 부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래도 크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근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 아마 1분기까지라 하셨으니까. 네네. 미국의 코로나 막 창궐하고 나서 3월 이후 더 많이 올랐죠. 2분기, 3분기 같으면 그래프가 이거 지난번 거의 미국 고용지표처럼 황당한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고 있는 전조는 확실히 보여주고 네, 있다는 네, 네.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200%를 넘어가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만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이게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냐를 가지고 경제학자들은 근 10년 넘게 싸우는 글쎄. 이슈이긴 예,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하. 예. 지금 여러분들 이 차이가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도 지금 1분기까지입니까? 예. 전부 아, 1분기까지 예, 예, 자료는 예. 1분기까지만 지금 컴파일링이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 뭐 기업은 어느 정도 부채 비율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더라도 네. 가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부동산 등등등. 예. 부동산이 가계 그 대출의 전체적으로 약 한 80%,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정부 부채 비율이? 네. 이게 이제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좋은 의미로 본다면은 재정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 나쁜 의미로 본다면은 너희는 그동안 뭐 했니라고 물어볼 수도 아하, 있는 거예요. 아하. 예, 예.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정책 당국자분들은 그 당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했냐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건전 재정을 유지하느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은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력이 있고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써야죠. 왜 통화 정책을 합니까? 재정 정책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달러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달러가 약세가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갈 수밖에 없다. 아.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있겠죠. 미국만 그래요? 딴 데는 안 하나요? 딴 데도 다 지금 통화 풀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이번 행정부는 환율에 관심이 없죠. 아하. 지난 4년 동안 환율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일관된 코멘트가 나온 적이 없었죠. 네. 예를 네. 들어서 그 위대한 미국이라는 어떤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네. 이야기를 할 때는 달러도 강세를 가야 돼요. 그때는 또 강한 달러가 또 그렇죠. 그리고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달러는 약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이거에 대한 네, 스탠스가 네.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부의 마지막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달러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돈 뿌려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해라.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즉 계속해서 통화, 즉 정책 FRB에다가 통화를 추가적으로 공급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재정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달러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 무관심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예.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운용하는 담당자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놈이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아마도 이 이야기는 언제나 그랬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빠른 이야기 아니야라는 비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10년 전에도 이러한 얘기가 있었고 예. 2008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에도 결과적으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그 지위는 유지를 했었어요. 예.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유지하겠죠. 예. 하지만 그 기반은 점점 흐려져 간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달러화 약세 부분이 사실은 어떤 통화의 어떤 기술적인 경제학적인 그런 밸런스 측면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냥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달러화가 그렇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세요.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 환율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저는 좀 묘한 게 네.
이렇게 평소에 연락 없으시던 분이 저한테 한번 전화가 오는 때가 주로 어떤 때냐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1296원 찍던 날. 네, 그렇죠. 전화 와야죠. 네, 그런 날 전화가 와요. 그때 이제 참 고민스럽거든요. 시세판 보면은 금방 1300원 오늘 내일 중에라도 갈 것 같고 네네. 주식은 막 박살나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떡하죠 지금 살 게 좀 있는데 하면은 늘 이제 면피형 발언하는 거죠. 다 사지는 마시고. 네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냥 주르륵 빠진 게 지금 1200, 1300원 넘나 하던 1296원 갔던 놈이 지금 이거 어제 이제 1150원도 깨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저한테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스운 얘기인데 아직 바닥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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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직 바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뭐 1180 깨지고 나서 1150은 뭐 딜러들도 다 얘기하고 어지간한 뭐 보는 사람들은 1150원 찍어야지 했는데 찍긴 찍었고 어제 더 내려갔어요. 네, 네.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기업이나 개인이나 달러 들고 계신 데가 많아요. 지금 달러 들고 있는 데가. 그렇죠. 박사님 딱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주 박사님 지금 뭐 아 이거 어떡하죠? 외화형 깨야 되나요? 뭘 하시겠습니까? 일단 전화를 끊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정답인데. 예, 그 일단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크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2020년 아유, 네.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금년 들어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296원을 딱 찍고 나서 예. 쭉 흘러내려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1150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1월 1일을 100으로 놓고 베이스를 바꿨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크게 특징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수화한 거구나. 네. 네네, 그렇죠. 네네, 네네. 지금 언제나 그렇지만 한국 원화는 중국 위안화의 프락시다라는 개념은 여전히 성립하고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위안화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따라서 있습니까? 그대로 떨어지고 있죠. 네. 위안화보다는 오히려 관리를 더 안 받고 있으니까 그 변동성은 더 크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최근 위치를 보실까요? 최근 네. 위치, 7월 이후의 위치를 보시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여전히 환율이 좀 높은 편, 즉 그렇죠.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방향성은 동일하죠. 방향성은 동일하고.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제가 DXY를 같이 그려왔는데 달러화 예. 지표죠. 달러화 예. 지표를 보시면은 7월 때 많이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9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그 조금 회복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네, 네. 다만 이 회복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예, 보이죠. 그래요?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번에 원화가 가치 상승을 야기한 데는 달러화의 가치 하락 폭보다는 오히려 위안화의 움직임과 동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위안화가 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을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네. 뭐 몇 가지가 나타나겠지만 일단 첫 번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잘 컨트롤이 되고 있는 잡혔다, 그런 중국에서는? 상태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논평을 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요. 예, 예. 지금 저희는 공식적인 통계만 보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네. 없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리고 그거에 이번에 따라서 뭐 연휴 때 보니까 버글버글 하더만요. 그렇죠. 사람들. 네. 예. 그래가지고 결과를 보면은 국경절에 소비가 5% 증가했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즉 다시 말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먼저 개선되고 있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물론 먼저 예, 좋아질 수밖에 예. 없다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본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 비교를 해본다라면 상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비교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우리는 락다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요. 물론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제 지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교가 안 되는 네,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는 맞아요. 환율이 내려오는 그렇죠. 게 맞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달러가 떨어진 만큼은 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이제 전화를 끊고 도망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저점일까? 물론 모를 겁니다. 계속 도망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얘기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더 원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높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계속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수급 측면에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요. 박사님 시간은 짧습니다만 네. 증권가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 우리 환율 흐름하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사이에 진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과거에 나타났습니까? 아, 예, 과거에 나타납니다. 그 일단 이런 경우는 사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즉 네. 다시 말해서 한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제 본질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소버린 펀드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걸로는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외국인 주식 순매수를 월간 자료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환율의 변동을 이제 가지고 와 봤어요. 그러면은 예. 얘를 보시면은 순매수가 위로 올라가면은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환율이 떨어진다. 예. 보통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상관계수를 얘기하는데 예. 얘가 -0.47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외국인 거죠. 매수가 늘리면은 환율 떨어지고 그렇죠. 외국인 매수가 줄거나 순매점은 환율 오르고 네. 지금 제가 순서를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순서가 사실은 맞는 거죠. 환율이 내리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환율이 지금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반대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돈으로 매입을 해야 될까요? 원화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달러를 가지고 와서 원화로 환전을 하겠죠. 네. 즉 다시 말해서 원화의 가치가 원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요.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들어올 유인이 있을까요? 이때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그게 확신이 있을 그게 때.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FX에 따른 마진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비싼데 왜 사지? 라는 식의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순매수가 환율 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는 방향이긴 하다. 하지만 지금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더 추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숫자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요. 예. 네. 저 정도 코릴레이션 상관계수가 -0.47 나오면 저 높다고 보면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 거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예. 일단 우리 주 박사님은 우리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질 개연성은 있다. 뭐 떨어지는 것이 이상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예. 그렇게 많은 편은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본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논외죠. 예, 알겠습니다. 뭐 미국이 어제 그렇게 훨훨 날았는데도 우리가 지금 또 못 가는 거 보면 시장은 참 늘 어렵고 참 요지경입니다. 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